성대의 테스트. 오늘 주제가 결혼식장 불편 유발자들이라면서요. 결혼식 청첩장이 넘쳐나고 축의금 나갈 날이 태반인데 이 주제 너무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결혼식장 부캐 스틸러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네. 부캐를 지금까지 수집한 게 몇 개라 그러시죠? 3개인가? 아, 3개밖에 안 돼요? 네, 4개인가 내가 샜던 게 6개 정도. 진짜요? 아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요? 채팅창에 북핵을 수집하냐고. 북핵. 네, 북핵 아니고요. 북핵. 그 북핵은 그 신부 친구들 중에서 바통 터치한 느낌으로 건네주곤 하는데 네. 윤태진 씨는 왜? 근데 제 친구들이랑 지인들은 그냥 제일 친한 친구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일 예쁘고 착한 친구 주지 않았나? 그렇군요. 저한테는 엄청난 그 사회 요청. 맞다. 제가 공식적으로 그 결혼식 사회 은퇴 선언을 네. 세 번이나 했습니다. 번복했다가 다시 했다가 했는데 진짜 월드컵 직전에 완전 은퇴, 완전히 은퇴해서 요즘 들어오는 결혼식들을 적절하게 다 쳐내고 있어요. 네. 아유,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번복한다면 우리 메인 작가. 언니가 해준다. 아, 정말 네. 해준다. 네. 저는 근데, 축하할까요, 언니? 어때요? 그래요. 주춘주춘 축가하죠. 맞아. 아, 우리 신부 같이 불러서. 뭐든 역스케어 됩니다. 뭐 다 걸게요. 채팅창에, 아, 맞다, 심대장. 그리고 대장의 한 명 더 있었죠.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런 가을에 든다. 네. 너무.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없어요. 보통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는 생각 없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근데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 되는데, 저는 약간 지금 좀 제 건강 차리기도 바쁘고,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네. 더 추궁해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맨날 뒤로 밀려있어요. 전형적인 매뉴얼식 답변이에요, 이게. 더 일을 더 하고 싶고요. 훈련 잘 돼 있다. 아직 활동에 대한 욕심이 좀 있고요. 네. 제 건강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ABC 아닙니까? 네. 결혼하고 싶은 뭐 남자에 대한 기준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없어요. 자상하고 똑같아요. 저랑 잘 통하고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근데 좀 한결같은 사람은 원합니다. 보통 좀 변화하십니까? 네. 배디는 생각 없어요? 저요? 네. 아, 저는 사실 15살 때부터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생각만큼. 네. 채팅창에 우리 파수들 한결같다고. 한결같은. 맞아요, 여러분들. 자상하고 한결같은 분들 많지 않나요? 네. 좋아요, 이렇게 위트 있고 네. 적절하게 드립도 날려주고 저를 웃겨주시니까. 그렇군요. 채팅창에 배디도 한결같다고 한결같이 뚠뚠하다라고 하시네요. 한결같이 불편한 남자라고. 한결같이 불편한 남자는 어때요? 언제 일정해요. 편해져요? 네? 언제 일정한 거예요. 거예요? 한결같이 불편하고. 죽을 때까지 불편한 거예요? 맥주 잘 드시는 윤태진님, 맥주에 잘 어울리는 안주 추천 부탁드립니다. 낮에 드시는지 밤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낮에는 뭐가 좋죠? 낮에는 아무래도 치즈 잔뜩 올라가 있는 것들이 좋죠. 피자나 피맥은 낮에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으로 가면 이렇게 하는 것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전 진짜 아시겠지만 안주를 안 가립니다, 정말로. 왜 맥주 안주 따로 있고 소주 안주 따로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최근에 주춘주춘한테 제가 그 접대를 하면서 네. 정말 윤태진 씨는 안주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 시켜. 이유는? 맥주만 되니까. 술만 먹어요. 맥주만 있으면 되니까. 계속 술만 되니까. 네. 아무거나, 네. 감자튀김도 맛있고 네. 새우튀김도 맛있고 그리고 저는 뭐 두부김치에도 맥주 먹고 이러니까 라면에도 맥주 채팅창에 통풍춘이라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건강관리하시고 네. 예. 채팅창이 우리 아빠 같다고 저러니까 아프지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불편 유발자들 문자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나 신랑 친구들 구경하러 간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여기 지금 힘이 너무 없는데? 단어가 지금 하나씩 빠지고 힘이 없어요, 지금. 자, 네. 결혼식장에서 번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제 역할에 맞게 딱 하고 빠지는. 역할이 뭐죠? 사회를 보면 사회를 보고, 아니면 뭐, 축가를 부를 일이 있으면 축가를 부르고, 앉아있는다면 앉아있고. 네, 알겠습니다. 없다! 모르쇠를 일관한다고. 근데! 소문은 많이 듣습니다. 신부 측에서. 아니, 다들 너 예쁘다고 막 그런 소문들. 신부보다 더 예뻤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내일 수면 내시경 하셨는데 지금 드신 거 아니죠? 이미 와줘서 고마워. 이미 수면 유도제를 드신 것 같아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반에서 나대기로 유명한 애가 사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주례 선생님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이번 순서는 신랑 신부 퇴장인데요. 그냥 보내드리면 아쉽죠? 그래서 신랑의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아싸, 나도 결혼했다 하면서 만세 삼창 해주시죠. 바로 큐! 아, 신랑이 삼창했는데 신부도 받아서 삼창해야죠? 귀엽게 애교를 한껏 섞어서 나도 시집간다. 아잉! 신부에서 만세 삼창 바로 큐!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신랑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테스트 해볼 겸 신부 등에 앉히고 신부를 사랑하는 만큼 팔굽혀펴기 해보겠습니다. 아, 큐! 아, 그럼요. 여기서 하지 어디서요? 바로 큐! 신부의 무반주 댄스 가봅시다. 바로 큐! 음악 큐! 무반주 댄스 재밌잖아요. 댄스를 못 추면 시집을 못 가요. 아, 미운 신부. 아, 저 혼자 추기 민망하면 신부는 시아버지와 커플 댄스. 바로 큐! 시아버지, come on, come on! 예! Yeah, body, body, shake it, body. Everybody, shake the body. Let's go, body, come on, body. 제주도의 낙은 body. 호, 호! 자, 신부와 시아버지 커플 댄스 맞는데. 이대로 퇴장하면 아 너무 아쉽죠. 신랑은 장인어른은 없고 결혼식장 한 바퀴 바로 큐. 자, 빨리 돌아요 돌아. 큐 큐. 아, 이대로 끝내면 또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신부 결혼 이행식 갑시다. 결 혼. 아, 아쉬워 아쉬워. 이대로 가면 또 아쉽지 않습니까. 신랑 엉덩이로 사랑의 쓰기 바로 큐. 아, 이대로 끝나면 또 너무 아쉽죠. 아, 아쉽죠. 아, 난 징계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다소화했는데. 그래서 빵 터졌어. 아, 그야말로 MC 포도당 다시 한번 들었었고요. 아, 너무 웃겨. 아, 아. 이걸 원테이크로 갔다니 대단하다고. 춘누나 공복 맞나요? 몇 년 전 제 친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 측에 어떤 묘령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식을 보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저 누구야? 왜 남의 결혼식 가서 울고 있어? 쑥덕쑥덕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설정 아닌가요? 그 남의 결혼식장에서 너무 슬프게 울지 말자고. 아, 근데 저 남의 결혼식 보면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분위기가 은근히 처음부터 뭔가 분위기 첫 단추가 잘 깨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정말 친한 친구들까지도 그 감동적 분위기가 오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염이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염이라 그래요. 전염입니다. 감정이 오염된 게 아니라. 아, 전염. 죄송합니다. 과연 단어 선택이 이상하네요, 오늘. 네. 채팅창에 아, 저보고 늙어서 그러라고. 자신이 낸 축의금의 본전을 뽑아야겠다고 식장도 안 들리고 바로 식당으로 직행해서는 마시고 먹는 것만 즐기는 사람 너무 불편하죠. 싸가시는 분도 있어요. 싸간다고요? 네. 봉투, 이렇게 일회용 봉투 가져오셔가지고 확 담으시는 분들. 음식을 싸간다고요? 응, 전 많이 봤어요. 좀 너무한데요? 떡 이런 거 막 챙겨가시고. 어, 그래요? 응. 전 여친, 전 남친 결혼식장 가서 깽판 치는 사람 불편합니다. 결혼식장 가서 깽판 어떻게 치는 거죠? 이러신 분이 진짜 있다고요? 이건 막장 드라마급 아닙니까? 약간... 성재님 물어보신 분은 뭘까요? 황성재님이시네요. 성재인 합니다. 성재님이라고. 근데 전 남친, 전 여친 결혼식장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와우! 진짜요? 네네. 아, 왜냐면 저는 이미 사귀기 전에 친구였었기 때문에 사귀다가 헤어진 다음에도 어쨌든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축하를 해주러 갔었습니다. 성재 맞네라고 칭찬의 범인이 여기 있네라고. 아니고요. 제 결혼식 날 와서 곧 있을 자기 결혼식 청첩장 돌린 친구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니? 스틸 썬더라 그러나요? 뭐 있든 이렇게 그 주인공이 돼야 할 날에 그거를 살짝 그 훔쳐가는. 그렇죠. 예. 청첩장을 돌리거나 아니면 칼치기.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오거나. 예. 남 영업장에 와서 영업하는. 흰색 옷을 입고 꼭 사진을 신부 옆에서 찍더라고요. 이거 차라리 신부 옆에서 찍는 건 다행인데 신랑 옆에서 찍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상해요. 네. 아부다비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된 거냐고. 아부다비에서는 그럼 어떡하냐고. 다음요.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사람의 연애사를 뒷담화하면 퍼뜨리는 사람들. 너무한다. 그러니까요. 저는 보통은 결혼식에 잘 안 가요, 저는. 네. 주말에 중계가. 지금 없네요. 이젠 가야 되나? 저는 네. 어떤 분도 봤냐면은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앉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1부 끝나고 돌면서 인사하잖아요. 네네. 신부분이 이제 미리 아기를 가진 상태로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 네. 그럼 굳이 그거를 그게 뭐 흠도 아니고 굳이 그거를 다들 알지만 그냥 축하해 이 정도로 하는데 거기서 야 너 애 가졌다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정말
정말 매너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신부분이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옆에 사람이 말리거든요. 그분이 아, 왜? 사실이잖아.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 제가. 아 그럴까 봐 내가 미리 연애 안 함이라고 하시는 거고. 네. 채팅창에 역시 스몰 웨딩 해야겠다고. 네. 자. 결혼식장에 대해서 과하게 불평하는 사람. 별 생각 없던 저까지 괜히 신경 쓰였네요. 반가 매기는 분들 꼭 있습니다. 요 정도 꽂히면은 맞아 맞아. 3천?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산서가 나오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때 배디가 저한테 알려줬던 것 같은데. 뭘요? 결혼식장에서. 아 제가 뭘 알려줬어요? 제가 물어봤죠. 뭐 얼굴 빨개지셨냐? 본인 얘기한다고? 아주 충격적인데. 물어보셔서 제가 알려드린 건 있겠지만. 네. 몰라가지고 와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제가 계산서를 알려드린 적은 없죠. 그치만 이제 이거 비싼 거다라고 알려줬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얼마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한 요 정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딱 급을 알려주시면서 오 잠깐 물 한 잔. 그래서 되게 아 그렇구나 하고 정보를 잘 얻어봤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사회 짬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에 안 가야겠네요 이제. 의그 저속물 뭐 있고 다음요. 꽃이 중요하다고도 저에게 얘기해 주셨다는. 결혼식 뷔페 기대하고 갔는데 밥이 맛이 없을 때 전 그게 진짜 제일 불편하고 싫습니다.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숨으세요. 빨리. 사연의 주인공이 방금 오셨다고. 아무리 패션 테러리스트라도 인간적으로 결혼식까지 트레이닝복 입고 오지 맙시다. 네. 아, 우리 초니 PD 피셜로. 맞아, 맞아. PD 결혼식에 선배 PD들이 등산복으로 많이 온다고. 맞아요. 결혼식 끝나고 바로 관악산 PD 선배도 있어요. 아, 간다고, 진짜로. 자기야, 우리도 저렇게 결혼하자 하면서 꽁냥꽁냥. 진짜 불편했어요. 제가 못소리여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아무튼, 못소리인 분들이 결혼식장 가면 불편합니다. 그냥 솔로인 분들도 좀 가면 불편하고. 네. 채팅창에 그건 당신이 솔로이기 때문이라고. 그건 당신 목소리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윤태인 씨 고생하셨고 네, 끝 인사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운동화 넣으셨습니까? 아니요. 골골대다 왔죠. 아직도? 나 그래서 내일 정기검진 받으러 예약했어. 나 진짜 어딘가 아픈 거 같아. 그러네. 피부가 안 좋네. 피부도 그렇고 요 근래 좀 심각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정기검진에 받으러 갑니다. 괜찮아. 입맛이 말고 내일 검진이야? 몇 시? 아침에. 몇 시? 9시. 아니요. 9시까지는 괜찮았어요. 밤 9시. 내시경이에요. 저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 위랑 장이랑. 그러면 뭐 약을 먹어야 돼서. 응. 토하느냐? 밤에. 토하느냐? 나 4리터 먹었어. 진짜 토했어. 결국은 먹다가 뭐야? 브락 하고 토해가지고. 맛있는 게 아니었어? 다 못 먹었죠. 그거는 그냥 물을 먹어도 토해. 말도 안 돼. 4리터 어떻게 먹어? 포카리 맛이에요? 포카리 맛이 아니라 포카리에다가 소금 탄 맛. 100kg 넘으면 4리터래. 100kg 안 나왔어. 위 조영술 딱 한 번 해보고 안 해. 나도. 수면 내시경만큼 합법적인 꿀잠이 없거든. 진짜? 저 내일 해요. 수면으로 하는 거지? 수면으로. 뭔 소리 하나 보자. 의사들이 나 미춘 나 미춘 그러면서. 나 그게 좀 헛소리야. 완전히 잠 안 든다고요? 김영사 몸이야. 헐! 아니 근데 나는 잔 느낌이야. 근데 헛소리하지 몽룡병자. 노래 부르면 어떡해? 응? 치료받은 거 같고 거짓말. 주춘 주춘? 주춘 주춘 뭐 이런 거 아니야? 지나이 어때? 주춘 주춘? 기억은 없다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다 기억하지. 목이 아프구나. 목을 긁고 가니까 그 내시경이. 근데 수면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 이제 내 몸을 뭐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 못 견디겠어요. 항상 발광하고 비수면으로 하면 참 멋있다. 진짜 전 병원 진짜 안 가기로 유명한데 안 될 것 같아. 아 이것은 무언가 정말 큰 문제가 있다. 나 중계하는 거 아니야? 하! 어 그럼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들어갔어요. 이제 한때가 돼서 10년이 지나가지고 하도 고기를 많이 먹고 살아서 SBS 들어오자마자 1년 차에 대장 내시경을 했어.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그럼 뭐 20대인애가 왜 하냐고. 그래서 아 저는 남들 한 50년 먹을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건강해 보이는데 오빠. 오빠? 오빠 건강해 보이는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했는데 중간에 한번 깼던 기억이 있어. 잠깐 이렇게 깼어. 그러니까 그게 뒤에다 아니야? 뒤에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 하고 이렇게 잠깐 깼다가 다시 이렇게 자다가 잠깐 깼어. 분명히 그게 아직도 기억. 어떡하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되게 일찍 검사를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깨끗하니까 한 10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거든. 10년이 지났어. 근데 수면 그 위내시경을 할 때는 그냥 와 꿀잠 잤나 이랬는데 대장 내시경은 전날 그 악몽이 맛있는 거 봐. 그건 해야 되는데 난 그냥 탄산 뭐 그런 건 줄 알았으니까 한 번 먹어야 되는 거. 오 지옥이래요. 맛없대. 그러니까 먹는 게 힘들어. 그냥 뭐 이렇게 내시경을 받는 거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수면이니까 뭐 헛소리 하더라도 저녁은 먹었지? 그리고 흰죽. 왜 죽을 먹었네? 간 안 한 흰죽을 먹어야 돼. 그래? 7시 이전까지. 난 다음날 건강검진은 항상 6시까지는 먹었는데 그런 난내 없었는데 난. 실제 우리 윤상이는 회식을 남자 아나운서들 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다음날이 건강검진이라. 그럼 너는 먹지 마라 했더니 어디서 뭘 막 검색하더니 9시 반까지 먹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미친듯이 먹은 거야. 9시 29분까지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고선 제검 나왔어. 네.